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PC 확인할 때만 하더라도 뭐 골디락스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다가 간밤 나온 이 경제 지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엄청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사실 고용 지표만 잘 기다리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먼저 맞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그 연휴 이후에 이제 장이 개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반응이 저는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네.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그 ISM 이제 그 PMI 이 제조업 PMI가 사실 그 뭐 굉장히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지난달보다는 조금 이제 뭐 이제 완화가 됐고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못 나오거든요. 47.2가 나왔는데 물론 이게 이제 50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경기 위축의 국면인 건 맞아요. 근데 다만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월 초에 사실은 그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한 차례 이제 그 폭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좀 그러한 또 우려가 좀 재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조금 뭔가 그러니까 사실 간밤에 외신을 저도 좀 계속해서 좀 봤는데 네. 그런 비슷한 평가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지금 시장이 이런 그 나오는 지표들마다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쵸. 이런 그 표현을 저도 이제 봤는데 네. 결국 이게 굉장히 시장이 이렇게 좀 지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심리의 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사실은 오늘은 좀 지나치게 시장이 네. 물론 하루 이제 휴장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과잉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사실 지표가 조금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뭐 9월 미국의 이제 그 FOMC에서의 그 빅컷의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한 빅컷의 가능성이 기존에 한 33%에 35% 정도로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9월 그 금리 인하 그러니까 25B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안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히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반도체 쪽으로였던 매물이 이번에도 또 이제 쏟아졌고 네. 엔비디아가 거의 10% 가까이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미국 경제 안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서비스나 이런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 정도로 반응을 했다라는 건 뭔가 제가 좀 체감을 했을 때는 지수 자체가 너무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이라면 시장의 좀 쿨다운의 기간이 더 길게 필요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8월 초에 이제 미국 장이 급락을 했고 이제 전 세계장에도 급락을 했지만 미국 장이 네. 가장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다우지수는 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예요. 이게 지수가 뭐 어느 정도 아직까지 조정기였다면은 이런 반응이 안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수 자체의 그 레벨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약간의 그 지표에서의 미스가 나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게 너무 올랐는데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시장은 저는 시장의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뭔가 이제 그 눈높이가 좀 조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AI로 우리가 대변되는 네. 이러한 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조정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AI가 여기서 뭐 꺾인다기보다도 네. 이전에도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사실 이런 그 AI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더 긴 기간이 필요해요. 다만 시장은 빠른 과실을 원하는 거고 빠른 성과를 원하는 거죠. 그 간극이 이제 벌어져 있었는데 그런 간극이 지금 계속해서 좀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의 시장의 저는 흐름에 뭐 영향을 준다기보다도
뭐 이런 노이즈 자체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좀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요인들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었던 만큼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다만 이게 우리가 완전한 하락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AI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 이제 곧 있으면 아이폰도 새로운 핸드폰 출시를 하죠. AI 탑재하는 첫 번째 핸드폰이 될 것 같은데 이 AI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시장 반응 계속해서 기대감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기대 심리의 조정 과정이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뭐 이제 뭐 그 AI 반도체 산업의 업황이라든가 실적의 성장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회복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감안한다면은 네. 뭐 마냥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AI에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아이폰 16, 16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개화가 본격화될지 여부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이제 이런 재료들이 좀 부각이 되다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화웨이가 또 여기다가 좀 재를 뿌렸죠. 사실은 네. 화웨이의 이제 그 두 번 접는 그래서 결국 이제 세 번 접히는 이러한 그 폰의 개발 이슈가 이제 같이 나오면서 결국 아이폰 16의 좀 이런 잔치 분위기를 좀 이제 퇴색시킨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제 AI의 기능들의 지금 확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미국이 사실 코만 만져도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리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걱정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보려고 했던 게 고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용 금요일 발표될 때까지 좀 잠잠히 지켜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일단 한 대 얻어 맞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달보다는 실업률이 더 내려갈 것으로 시장 컨센서스는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가장 그 좋은 시나리오는 그거죠. 일단 그 제조업에서 일단 맞은 그 부분을 갖다가 네. 고용 지표가 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사실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서 이제 고용 안정으로의 중심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9월에 어떤 그 금리 인하 정책의 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확인해졌다는 해석이 좀 가능한데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뭔가 이제 빅컷의 가능성보다는 여전히 저는 네. 이제 뭐 안정적인 0.5%의 금리 인하를 좀 스테디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의 방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그 제조업 지표가 나오기 이전에 뭐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안정적이었어요. 오히려 이제 소폭 스텝에서 상향이 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의 침체 우려보다는 네. 뭔가 이제 견조한 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달러화의 반등, 또 국채금리의 안정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게 그 제조업 지표가 조금 미스가 나면서 시장이 네. 다시금 이제 우려를 갖는데 결국 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좀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고용을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금요일에 발표되는 8월 실업률이 7월에 한 4.3% 대비해서 조금 이제 하락을 한 4.2%가 시장 컨센서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신규 취업자 수도 조금 이제 그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고용 악화로 인한 네. 어떤 그 경기 침체 공포 심리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 좀 퍼져 있는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이번에 이제 그 8월 고용 지표가 좀 이런 부분을 확인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고용 지표가 나온다면은 네. 지금 다시금 좀 확대되기 시작하는 이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이 금요일에 이 고용 지표의 어떤 또
놓여진 좀 이제 그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명분이 또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석해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한 장세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급락을 맞이했던 만큼 금요일 고용지표로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챙겨보시고요. 또 이 명분에게 또 가장 좋은 또 먹잇거리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정치권 이슈가 되겠죠. 다음 주 이제 대선 TV 토론 벌써 이제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근에 해리스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분위기 어떻게 갈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그 전망들을 보면은 결국은 하반기 내내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박스권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는 이거예요. 결국 미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적어도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근거들을 좀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 대선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초에 이제 뭐 트럼프 후보의 우세에서 민주당의 후보 교체 그러면서 지지율의 박빙 양상 속에 오히려 해리스 쪽으로 조금 이제 그 여론조사가 좀 우세한 쪽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그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트럼프 트레이드, 뭐 해리스 트레이드 이래 가면서 어느 후보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수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과거의 대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화요일 날, 10일 날 TV 토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후보 간의 TV 토론에서 트럼프의 우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쪽으로, 후보 사퇴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이 지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TV 토론에서도 어느 한쪽에 승기를 잡고 또 지지율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트럼프 후보가 우세할 경우에는 뭐 또 방산이라든가 조선 뭐 이런 전통 산업 중심의 강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해리스 그 후보가 좀 우세할 때는 이차전지라든가 네. 또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이런 쪽에 산업이 부각될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쪽은 뭐 AI라든가 전력 인프라라든가 특히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양 후보의 그 정책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런 업종들은 이러한 대선과 좀 무관한. 사실 그래서 대선의 어떤 불확실성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가운데 있는 저런 좀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는 이러한 전략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대선 후보별로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야 될지 다음 주 TV 토론 전까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에서도 강세 이론자인 톰 리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9월 달에 증시 뭐 10%까지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9월 약세론과 강세론 아직까지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떤 의견이 있을지 짧게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9월은 항상 안 좋은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어제 그 하락에는 그런 심리들도 작용을 한 바가 있어요. 9월 전통적으로 뭐 이런 그 기관들의 어떤 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물량의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달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은 여전히 조금 그 박스권 안에서의 조금은 하방보다는 네. 조금 상방으로의 기대를 여전히 좀 해보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워낙 한 차례 급락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반등 그리고 나서 어떤 그 바닥에 대한 이런 그 확인은 좀 됐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박스권 내에서의 어떤 상방에서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다만 지수의 흐름은 여전히 이렇게 오늘 나타난 것처럼 불확실성에 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지수보다는 저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플레이 네. 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뭐 바이오라든가 특히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쪽은 밸류업이에요. 네. 그렇다면 최근 나타나는 좀 금융이라든가 지주회사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동근 IM증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